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호명이 들을 때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공식적으로 뵙는 것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래 주회에서 얼굴을 뵈니까 이번 대선은 이기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큰 선거 치를 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청년의 눈빛을 봐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선거를 이길지 여부를 알려면은 사무처 우리 동지들의 눈빛을 봐라 이런 얘기를 내려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초롱초롱 빛나는 눈빛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대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의지와 확고한 신념이 바로 이번 대선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사무처 직원이 뭘 하냐 그런 얘기들을 아마 좀 들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드렸어요. 사무처 직원 뭘 하나. 그런데 제가 사무총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뒹굴면서 선거를 치르고 나니까 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정말 보배다. 여러분들이 선거를 치러내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오늘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아마 총장님 지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뭐 우리가 무슨 시간의 수당을 받습니까? 우리가 뭐 휴일 근무 수당을 받습니까? 불철주야. 여러분들은 선거가 닥치면은 모든 것을 던져서 눈물과 땀으로써 선거를 치러내시는 걸 저는 잘 압니다. 또 제가 그때 역시 총장 시절의 경험인데 갑자기 직원을 더 뽑아야 된다는 사무처 직원이 부족하다고 12명인가 그렇게 기억 12명인가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원서가 1000매가 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당이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그 12명만 하고 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이 나머지 원서 낸 그래도 당을 사랑했던 젊은이들인데 실망하고 당에서 떠나면 어떨까 하고 제가 일일이 편지를 써서 답신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편지를 제가 썼죠. 그리고 프린트를 해서 서명이라도 친필로 하겠다 갖다 놨더니 이만큼 높은 거예요. 며칠을 걸렸어요. 틈틈이 서명하는데 그런 경쟁을 뚫고 우리 당에 들어와서 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몇몇 분은 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당시에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아마 지금 허리가 돼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러한 어려움과 그렇게 선발돼서 소중하게 우리 당에 들어와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 우리가 이기느냐 또 대선에서 패배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내지 못하느냐는 단순히 선거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존재 가치를 국민 앞에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모든 인격에 대한 우리 모든 전체에 대한 판단을 이번에 대선에서 받는다 하는 심정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혹시 최근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일에는 반드시 실수가 있는 법이고 또 큰 단체에는 항상 무리 세는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동료만의 일이라고 또 치부하고 비난을 화살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대표인 저부터 다시 한번 국민 앞에 사죄를 하고 옷깃을 가다듬고 잘됐다 이런 일이 선거 전에 일찍 일어난 것이 오히려 잘됐다. 우리가 아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바꾸자, 다시 한번 심기 일전하자 이런 계기로 삼아서 국민 앞에 이제부터 다른 모습, 훌륭한 모습 보이면 국민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잘못 대처를 하면 국민들께서 정말 새누리당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아픈 결론을 내리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하건대 우리 총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세요. 똘똘 뭉쳐서 아주 일심동체가 되시고 서로서로를 동지로서 형제보다도 가까운 한 몸으로서 받아들이셔서 이번 대선에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부터 오늘 내일부터인가 수박 파티를 열면서 여러분들을 제 얼마 되지 않는 주머니 털어서 잘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때 좋은 얘기 해주시고 이번 대선에서 우리 필승에 국민 앞에 반드시 쓰겠다 하는 각오를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당에 들어온 지가 우리 황여 대표님하고 비슷한 때 들어왔는데 당에 입당을 했는데 이렇게 대표님이 되신 거에 대해서 정말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무처가 뭐가냐 이런 생각 다 해요. 의원들이 처음에 다 합니다. 제가 이 정책위 의장이 되고 나서 느꼈어요. 이야 이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래 16년 만에 당에 들어온 지 16년이 넘게 있으면서 정책위 의장이 되고 떠들게 진짜 새롭게 느끼겠거든요. 이야 사무처 당직자분들 진짜 고생 많이 하시는구나. 또 이분들이 열심히 해야 우리 당이 살고 우리 또 사무처 당직자님들의 그 힘으로 당이 선거에도 이기고 또 발전을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당직자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어깨가 무겁고 그 이 개인 생활을 다 팽개치고 이렇게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신 데 대해서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고 반드시 그에 대한 보답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많이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아까 우리 황우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하고 싶던 그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하면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서 뿜어 나오는 그런 열기,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그 성원과 박수 이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번 12월 달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힘으로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되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제가 가졌습니다. 제 말이 맞죠, 여러분? 그럼 우리 하나로 똘똘 뭉칩시다. 뭉쳐서 그 여기 있는 사람만 똘똘 뭉쳐서 모두가 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일한다면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우리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총장인 저와 여러분과의 교감, 소통 이런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소통, 수평적인 소통, 우리 조직에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왜 해야 하는가를 하는 데 대한 인식만 서로 공유할 때에 그때 커다란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 어떤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것에 의해서 뭣도 모르고 따라간다고 하면 아마 그런 큰 힘으로 만들어내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세가 되셨죠? 네. 저하고 오늘 조금 있다가 또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할 테니까 저는 이것으로 이제 인사 말씀을 드리고 또 조금 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당과 전신을 옆에서 지켜본 경험이 있습니다. 1997년 12월 19일 날, 또 2002년 12월 20일 날 저는 그 기자실 풍경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그렇게 화려하고 조명이 켜지고 수많은 기자들이 있던 그 기자실이 사람 한 명 없어지고 당사는 썰렁하고 당직자 한 분이 제가 캔맥주, 빈 캔맥주 캔을 발로 차는 걸 봤습니다. 패자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저는 이제 의원회 관련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아시겠지만 민보의 회장단 선거를 하는데 한 친구가 내건 구호가 정권교체의 심장이 되자라고 써놨더라고요. 저희들은 정권 재창출에 재집권의 심장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사무처를 떠난 지 만 10년 만에 우리 사무처 동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무총장님은 아버님입니다. 사무부총장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 역할 우리 사무처 동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정권 재창출 반드시 이뤄내십시다.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비대위 시절에 대변인을 맡으면서 여러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비서실장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표 최고위원님 잘 모시고 사무처가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